지금 제가 유구에서 여기 동막골 분재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. 오늘 이 나무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꼭 필요한 순들만 남기고 제거하고 또 전정도 해야 됩니다. 순이 잘 뻗었어요. 약간의 이 나무가요, 수양성을 가지고 있는 황피 소사입니다. 황피 소사. 그리고 이거는 황피 느릅 연근입니다. 이렇게 눈들이 정말 저 정신없이 나와 있죠. 이것들을 내가 꼭 필요한 눈들만 남기고 모두 다 제거시킬 겁니다. 또 정말 천만 불짜리 눈이 나왔죠. 이 부분에 꼭 필요한 눈들이 나왔어요. 여기서도 몇 개만 남겨놓고 제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여기에 지금 많은 눈들이 나왔잖아요. 근데 꼭 여기서 한 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눈만 남겨놓으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희생지를 남겨놔야지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다른 부분으로 가버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런 작업도 하고, 또 얘는 황피소사 다간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보셨었죠? 나무 이렇게 무성하게 순들이 나와줬어요. 자, 여기서 꼭 필요한 눈들만 남기고 제가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. 지금의 이 나무가 이 주간을 가려서 이그 구간을 취목을 해서 쓰려고 그러는데도 여기와 너무 일직선으로 왔기 때문에 취목을 해봐야 나중에 짐이 될것 같아요. 예, 짐이 될것 같아서 이거는 잘라서 버리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나무가요, 이 부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간도 이 부분에서 이제 취목을 떼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V커팅을 일단은 해놓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여기를 홈을 퍼놨습니다. 약한 절반 정도 이렇게 홈을 파서 이제 이 부분에도 이제 깨끗하게 칼로 마무리를 한 후에 상처 치료제를 발라놓으면은요, 이 밑쪽으로 타내리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는 거는 나중에 1년 후에 잘라내겠습니다. 예리한 이 조각 칼로서 상처를 이제 이렇게 치료를.
알아요. 내가 옛날에 해줬어. 이게 기온하루를요, 이렇게,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, 이게 이런 도구 써서, 팍팍 좀 문질러줘요. 이렇게, 그 나무 결 사이로 충분히, 들어갈 수 있도록. 이렇게 해주면은요, 상처가, 이 하부로 이 타내려가는 거를 방지해주거든요. 그래서, 이제 내년에, 이거는 이제 잘라버릴 거예요. 이거는 내년에 잘라버릴 거고, 이렇게 이제 해서, 상처 부위에다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이렇게.